그러더만 사안에 1류 사 1등 사업을 1등, 만 1등, 1등만으로 얻어간 줄 알아라. 왜 그러나 하면. 아이고 참네. 살림 잘 사고 구두색이 구두쇠 데리고 왔다. 와, 저 정도 소음이면 운전하기 힘들었어요. 근데 엄마가 자꾸 딸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있어요. 그래서 되게 중요해 보니까. 아우 지영이 엄마, 나는 어제 놀랬다. 민우네 할머니가 그래 허재비가 지그리된 게 또 딸을 돈 천만 원 줬단다. 또 딸을 돈 천만 원 줬단다. 그거라 그거라 남수부터를 봤나? 어떤 딸이가 뭐 망일 딸이 가가 돈 없다고 와서 울어 싸서 돈 천만 원 줬단다. 그래갖고 아 오히려 좋대잖아. 그럼 난 돈이 없어 못 했는데 오늘 밑밥 싸는데 그거잖아 좋잖아. 그래갖고 지영이네 집에 사위 잘 받는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차 타고 또 좋은 데 구경 가고 드라이브 하고 이런다. 감사합니다. 전 남서가 김밥 싸가 왔다는 게 배가 고파 죽을 뻔했다 소리 나지 말아. 예, 하나요. 분위기 너무 좋다. 김서방님. 어서 와. 시간이 났어? 예예. 장모님한테 인사. 아 예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정... 아유 애써네. 아유 건강하세요. 피곤했다고 그랬는데. 아 괜찮습니다. 예. 아 예. 어머니 예뻐지셨어요. 안경을 벗으셨구나. 살도 좀 찌셨어요. 행복했죠. 아이고 이런 멀쩡한 놈들. 보이스피싱인가 그건가 봐. 어? 보이스피싱인가 봐. 뭐 상담을 원하시면 0번 좀 누르려는데 그냥 얼른 꺼버려. 아 그 바로 예. 그냥 전화 모르는 전화 받으면 안 맞습니다. 예. 아 괜히 받아줘가지고 이것도 그런 나가는 건 모르겠는데. 사위들은 늘 배가 고픈가 봐요. 진짜 오늘은 한번 배고파 사위들. 그러니까 먹을 것도 많아. 아무로 막 먹으면 안 돼요? 못 먹더라고요. 네, 한 번도 혼자 이렇게 먹은 적이 없어요. 아 저도 뭐예요? 푸쉬. 운동하는 거예요? 날 좀 보소, 날 좀 보소, 날 좀 보소. 동지섯 날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. 김서방. 예. 이거 봐. 김서방. 예. 이거 봐. 아 예. 예. 이거 소주에 넣었다 중이를 갖다 줘. 아 이거 뭐, 이빨. 아 이빨이 둘째 이빨 기념으로 예. 이를 호주에 넣었다 갖다 줘. 딴 데 틀어봐. 식사 하셔야죠. 밥? 예. 시간이 좀 많이 지나지 않습니다. 아 진작 달라 그러면 나도. 아니요. 나도 이제 정인호 식사 하셔야죠. 아까 먹고 어디 좀 가려다가. 아침을 좀 약간 늦게 드셨어요. 앞으로 배고프면 그냥 밥 달라 그래. 아 알겠습니다. 그래 박지훈 씨한테 전화 안 했네요 이번에는. 짬짬하고. 어려운 거죠. 밥을 차려달라는 그 말이 좀 왠지 좀 미안하고 왠지 좀 버릇없이 느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밥 달라고 하는 그 말이 좀 안 떨어지더라고. 아니 배고프다 그러면 말을 했어야 되는데 말을 안 했나. 아직도 사이가 좀 덜 좁혀졌다는 뭐 증거도 되는 거고. 마십시오. 네. 너무 맛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내가 아까 자네 왔는데 어서 오게 그랬잖아. 아 오늘 반갑더라고. 예. 어? 내가 좀 할 일이 있는데. 엄두가 안 나서 지금. 월동 준비를 좀 해야 되거든 내가. 아 예예. 예. 뭐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혼자 안 되잖아. 아 예. 그러니까 자네 보니까 뭐 사람도 반갑지만 일단 예. 월동 준비가 될 것 같아서 내가 그냥 반가워. 진짜. 언제 먹을지 모르겠네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날로 사러 간다고요? 약간 날로 좀 사고 전통 사고 뭐
뚫어야 되는데 저 뚫는 장비를 좀 갖다 뚫어야 되고.